Today we have Holland. Yay! 안녕! 홀랜드라는 K-POP 가수 아티스트고요. 많은 사람들이 저를 최초의 게이 아이돌로 알고 있어요. 데뷔한 지는 거의 2년이 정도 됐고요. 지금도 어떻게 잘 살아남고 있는 사람입니다. 와줘서 고맙고. 형이랑은 원래 친하거든요. 요즘은 좀 어떻게 살고 있어?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내가 월드투어를 다녀왔고, 다녀오자마자 조금 쉬다가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어? 네, 새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. 내가 바라는 건 여름에 내고 싶고. 곧 나오네, 근데. Very soon, but. 갑자기요? 빨리빨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아, 근데. 아, 너무 힘들어. 너의 타이틀이 뭐야? 퍼스트 게이 아이돌이었겠지? 너가 잡은 거 아니야? 내가 잡았지. 그치. 왜 그 타이틀을 잡았어? 이런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은 숨기잖아. 그쵸. 너무 답답했어, 하나. 내가. 어? 내가. LGBTQ 성소수자가 누군가의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. 너 어떻게 시작을 했어, 이 일을?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사진 전공을 했었는데, 일단은 더 이상 사진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갔고 19살 때 혼자 뉴욕으로 여행을 갔었어요. 그때부터 아, 내가 뭘 진짜 하고 싶어 했을까. K-POP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뭐든지 누구나 꿈꿀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도 한 번쯤. 나도 그치? 내가 정말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,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. 내 노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가졌어. 근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. 굉장한 많은 도움과 그런 팀이 필요해. 그치? 이제 당시에 내 인스타그램 친구 중에서 아트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. 어떻게 팀을 소개를 해주셨어. 처음에는 다들 거절을 했어. 거절했어. 왜냐면 너무 예산도 적고. 근데 그 중에서 PD님 중 한 명이 나를 믿어주신 거야. 그리고 너무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래. 당시에 내가 뮤직비디오가 19금인 걸로 되게 좀 막 이슈가 맞아. 더 있었는데,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의기투합이 돼서 그쪽 팀도 자기분들 사비를 조금 더 들여서 조금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셨지. 내가 릴리즈만 하면 누가 알아서 봐주나? 그것도 아니잖아. 그치. 내가 이제 LGBTQ나 문화 쪽으로 기사를 잘 쓰시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기사를 셀렉하면서 마케팅을 또 했지. 그 기사 링크를 그 기사를 가지고. 링크를 가지고 이런 가수가 되겠습니다. 너 아닌 척하면서. 근데 어떻게 올렸지? 그게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엄청 좋았던 거지. 그게 첫 제이 아이돌인데 그게 키스신이 있어. 뮤직비디오. 뮤직비디오가 19금이고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19금이야. 완전 자극적이었네. 지금 뮤직비디오가 이제 19금으로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, 그 19금 그거를 찍으면서 약간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? 키스신을 원래 넣을 생각은 없었어, 딱히.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 동성 간의 키스신은 19금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야. 내가 진짜 예쁘게 찍어서 이게 왜 사람들한테 19금인지 납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반항심이 들어서 그런 거 보여줘야겠다. 이게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야, 동성 키스신은 19금이라.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. 수진님이랑 같이 컴백을 했었는데 수진님 뮤직비디오도 키스신이 있었고 내 뮤직비디오 키스신이 있었는데 12금 관람 가능하고 난 19금이 된 거야. 그걸로 또 기사가 많이 났었어. 그러면 19금이 사실 너가 플랜한 게 아니라 반항심에서 약간 처음에 뭔가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. 커밍아웃을 언제 하게 됐고 어떻게 하게 됐어? 중학교 2학년 때인가? 처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생긴 거야.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면 잘 못 숨겨요. 2학년 때 이제 고백을 했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지. 그 뒤로는 이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당하고 정말? 되게 어린 나이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오고 막 대인기피증도 오고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그 당시에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게 그 당시 할리우드는 지금처럼 개방적이었잖아, 그 당시에도. 그렇기 때문에 뭔가 LGBTQ 인권이라든지 되게 약자들한테 보이스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. 그래서 나중에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이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. 지금도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야. 어린 친구들이. 그런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이게
이게 안 좋은 거라고 느껴지면 그거는 이제 끝이거든. 난 절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내가 데뷔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추진력이 나오지 않았을까. 멋있다. 근데 멋있다고도 스스로 생각하는데. 얘 트름했어. 트름했어? 맥주 마셨어? 한국에서는 아직 너무 이런 LGBTQ를 웃음으로 소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. 예능에서든 K-POP 산업에서도 그래. 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내놓지 분명히 노골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. 아티스트한테 친한 척하라, 뭔가 같이 껴있어, BL 막 이런 거. 맞아.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분명히 컨텐츠를 내는 건 분명한데, 유튜브만 봐도 코리안 아이돌 게임 오브 매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만들어놓은 거. 근데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정작 진짜 게이 아이돌이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이 우호적이었냐,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야.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? 너무 컨텐츠적으로 소비하는 것, 웃음으로 소비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, 이 컨텐츠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나온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너무 판타지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좀 리얼리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. 얍. 다양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강점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사실 여태까지는 당장 앞만 바라보고 살았거든. 당장 콘텐츠를 내야 되고 당장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생각했어. 아, 내가 게이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만 집중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했는데, 사실 그걸로 일단 주목받았던 게 맞고 그게 나의 다른 점이라고, 다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던 그냥 게이 아이돌 되는 거야. 제가 게이인데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애네. 이게 우선인 게 아니라 제가 가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게이래. 이겨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. 그쵸. 내가 게이인 것만 가지고 2년 동안 살아남을 수는 없을 거야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맞아. 그러니까 나를 되게 많이 키워나갈 거야. 노래도 열심히 할 거고 춤도 잘 추진 못해도 잘 추진 못해도 무대에서 멋있어 보이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고, 뿐만 아니라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아티스트 그 이상이 되고 싶어서 연기도 도전할 거고 나중에 테드 같은 데서 강연도 해보고 싶어. 너무 잘 어울린다. 그치? 엘렌쇼도 나오고. 엘렌쇼 나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놓고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인터뷰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의 홀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봤을 때 되게 큰 의미가, 큰 기록이 되지 않을까. 40살에 너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? 40살에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어요. 이 직업을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누구나 그럴 거야. 자기 직업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. 근데 그만두고 싶은 만큼 계속 해보고 싶은 것 마음도 너무 커. 그게 항상 이기는 거야. 근데 그게 언젠간 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조금 더 안정적인 라이프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40살 땐 조금 더 가정을 꾸리고 조금 더 몸은 조금 더 힘들고 돈은 조금 더 못 벌더라도 내 멘탈 케어가 조금 더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삶이 최종 목표지 않을까? 라고는 생각하는데, 지금 당장의 홀랜드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앞으로 못해본 것도 많고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. 지드래곤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이제 친구들이, 어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아, 너무 큰 영감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고. 근데 나중에는 나도 어느 어린 친구가 나한테 와서 조금은 어른이 된 홀랜드를 보면서 아, 그때 당시 행보를 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됐어요. 그 친구들이 더 활약을 많이 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느 정도 내 인생의 목표는 이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. 혹시 이 친구를 보고 그런
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꽃집이나 카페 찾아가서 멘트 술집이든 놀러 오세요. 그냥 드릴게요. 어쨌든 지금까지 홀랜드와 JQ 아웃이었고요.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고 네.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단순히 유튜브에서 뜬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뜻깊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